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전트 세라와 함께하는 오픈하우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월스에 나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가격이 15만 불 정도 내려갔어요. 이 이야기는 투자용이라면 되도록 겨울 비수기 기간을 이용하시면 훨씬 부담 적은 가격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꿀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거듭할수록 우리 과묵하시던 홈주 주민 여러분들께서 댓글도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10풋 하이 실링이 웅장하게 느껴지는 이 집은 2005년도에 지어진 집인데요. 집주인이 빌더라서 정말 본인이 살 집을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지은 표시가 마구마구 나는 세세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탐나는 집이에요. 리빙룸, 다이닝룸과 키친이 1층에 자리하고 베드룸은 2층에 자리한 전형적인 콜로니얼 스타일입니다. 먼저 리빙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의 파이어플레이스가 모두 4개라고 하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함께 세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홈오피스의 벽이 체리우드로 마감이 돼서 굉장히 중후한 느낌이 납니다. 이 방을 나가서 파우더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집의 성격이 이 파우더룸 하나에 다 나타나 있다고 느꼈어요. 벽지, 조명, 싱크볼, 바닥에 타일 장식까지 정말 정성 들여서 선택하고 만든 그런 느낌? 이번에는 큰 기둥이 아주 인상적인 다이닝룸을 보실게요. 그리 화려하지 않게 그러나 아주 차분한 분위기가 인상적입니다. 그냥 복도로 사용할 공간도 이렇게 센스 넘치게 꾸며놓으셨더라고요. 이번에는 패밀리룸, 모닝 테이블, 키친 세 가지 공간이 연결된 듯 나뉘어 있는 공간입니다. 아주 넉넉한 상부장을 짜놓고 거대한 사이즈의 냉장고가 딱 마음에 들어요. 엔터런스와 패밀리룸, 부엌 바닥 재질의 다른 느낌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홈바가 설치된 패밀리룸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파이어플레이스가 여기 있네요. 패밀리룸의 헤링본 바닥이 아주 딱 잘 어울리는데요.
아까 보신 사이드 엔트런스가 이렇게 부엌 옆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2층에는 아주 넓은 마스터 베드룸과 3개의 방, 그리고 2개의 욕실, 세탁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마스터 베드룸인데요. 충분히 쉴 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요. 보시는 화살표 왼쪽에 TV와 소파가 있고요. 오른쪽은 허스번 클라젯입니다. 이 방은 쉴 공간이 너무 많아서 피로가 쌓일 틈이 없을 것 같죠? 욕실 옆에 와이프 클라젯을 마련해 둔 것도 굉장히 깊은 배려심이 느껴집니다. 욕실이 상당히 환하고 아늑한 느낌이 드는데요. 양쪽 방 사이에 있는 화장실을 잭 앤 질 베스룸이라고 하는데요. 형제 자매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붙여진 이름인 것 같아요. 자, 여기가 2층 세 번째 방인데요. 벽 색깔도 아주 개성 있고 손님 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깜짝 놀라실 만한 베이스먼트로 가보겠습니다. 와, 베이스먼트가 진짜 넓어요. 베이스먼트에는 혼바, 패밀리룸, 게임룸, 짐, 사우나, 와인셀러가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벽은 거울이 설치되어 있고 샤워실과 사우나 시설까지 마련되어 있네요.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프라이빗한 백야드에는 수영장과 핫텁, 그리고 바베큐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가족들이 즐기기에 아주 충분하고 손색 없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주택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홈주 주민이 되어보세요. 행복하고 편안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